엄마 지금 돈 벌고 있어요? 아니요. 일해요? 일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저 전업주부예요. 전업주부예요? 내가 봤을 땐 엄마 일을 해야 돼. 일을 해야 되는 걸로 보여. 지금 아, 내가, 그래요? 왜냐면 지금 뭐 돈이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돈길, 돈줄도 막혀 있는 걸로 보이고 그리고 건강운도 내가 봤을 때 내년부터 그렇게 좋지가 않아. 아, 그래요? 건강운도. 내년부터 조금 이렇게 기운이 조금 이렇게 기울어지는? 그런 걸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신랑 자리, 남편, 신랑 자리, 그리고 내가 봐서 자식 자리도 그렇게 좋은 걸로 보여지진 않거든요. 근데 일단 이렇게 두루두루 봤을 때 본인 같은 경우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엄마가 지금 당장 발 벗고 일을 시작해야 된다고 하시네요. 아,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엄마가 지금은 돈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 근데 내년부터는 돈이 안 들어와. 안 들어온다고요? 돈이 막혀요. 막혀요? 돈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계속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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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나요. 들어오면 다 나가고, 만약에 뭐, 이렇게 돈을 벌었다 치면은 이게 뭐더 마이너스로 나갈 때가 더 많이 들어오는 걸로 나는 보이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뭐 원래 일을 했었는지 안 했는지까지 내가 보이진 않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본인이 스스로 두 발을 벗고 나서서 일을 하셔야 되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남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일을 하시는지까지는 제가 잘 보이진 않지만 남편분이 내년에 사고수가 들어온다고 해요. 그래서 엄마가 내년에 돈 나갈 때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일자리를 좀 알아봐야 될것 같아. 어떤 일 하세요, 남편분이? 지금 배쪽 사업을 하거든, 일을 하고 있거든요. 배, 배. 배요? 그 네네. 바다에 있는 배? 그 네네. 배를 타시는 거예요? 네. 아빠가 내년부터 운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사고수가 들어온다는 거. 아빠가 사고수가 들어오는 것도 보이긴 하는데,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우리 몸 아픈 거 있죠? 몸 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자 사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돈 사고. 돈 나가는 거. 이렇게 세 개가 내년에 확 치고 들어오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지금부터 마음을 많이 다져놔야 될것 같아. 내년에 너무 힘든 일이 이렇게 몰아쳐서 온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해놔야 될것 같고, 그리고 우리 애기 있잖아. 그 자식, 애기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첫째, 첫째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네요. 첫째 같은 경우도 내년 말부터 빠르면은 내년 초, 올해 말부터 운기가 조금 꺾이는 형상, 형국이기 때문에, 첫째 아드님이신가요? 아니요, 딸. 딸이에요. 첫째 따님 같은 경우도 앞으로 조금 더 케어를 하셔야 될것 같아 보이기는 해요. 저는 그렇게 나와요. 따님은 지금 학생이에요? 네, 초등학교 4학년이요. 초등학교 4학년. 네. 딸이 내가 볼 때는 그래. 올해는 무탈하게 넘어갈 것 같긴 한데, 내년부터는 주변 친구들이랑 싸울 일이 너무 많이 생길 것 같아. 그래서 엄마가 너무 바쁘대요, 내년부터. 왜냐면 딸 때문에 학교도 가야 되지. 딸 때문에 주변 엄마들한테, 죄송합니다. 막 인사도 하러 다녀야 되지. 그리고, 남편도 속썩이지.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엄마가 너무너무 바쁜 시기를 보낼 거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지금부터 건강관리 조금 더 잘하고, 그리고 내년에 돈 나갈 때 너무 많으니까 지금 돈 펑펑 쓰지 말고 돈 하나하나 모아놔요. 근데 투자는 하면 안 돼. 주식은 하면 안 되고, 우리 그냥 저금이요, 저금. 적금. 저축하는 거 있죠. 우리 그 은행에 적금 드는 거, 네. 그것만 해야 되고, 지금 만약에 투자한 거 있으면 다 빼요. 만약에 뭐 예를 들어 주식이라든지, 뭐 코인이나 뭐 펀드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투자성으로 들어간 돈은 마이너스 봐도 올해 전부 다 빼야 돼요, 무조건. 왜냐면 엄마가 이거를 안 빼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내년에는 아예 마이너스. 아예 바닥이기 때문에 지금 그냥 빨리 회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게 지금 돈 얘기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돈이 많이 나간다는 얘기. 그리고 엄마가 일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자식, 첫째,
그리고 아들 좀 이렇게 케어를 해야 된다는 거. 그건 다 해줬네. 돈, 남편, 아이, 그런 건다 그쵸. 해줬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엄마가 원래 사주팔자는 이렇게 나쁜 사주팔자는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원래 이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있잖아. 네. 그때 사주팔자는 나쁘지 않은데 본인이 인생을 살면서 사주팔자가 조금 뒤틀린 걸로 보이긴 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원래 엄마 사주팔자대로 풀어먹고 살고 있지 않다 보니까 엄마가 이제 어떨 때막 우울할 때도 있을 거고, 그리고 남편이 옆에 있고 자식이 옆에 있지만 되게 막 외로울 때도 있을 거고 좀 허무한 느낌을 많이 들 수도 있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원래 본인 사주팔자대로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이 좀 그런 감정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 근데 엄마는 원래 사업을 해야 좋은데. 아, 그래요? 일할 생각은 아예 없어요? 아니, 지금 안 그래도 올해 요양보호사 쪽으로 자격증을 몇개 따놨거든요. 엊그저께까지 해서 시험을 봐서 따놨어요. 안 그래도 내가 신랑이 너무 막돈 갖다가 돈을 너무 많이 써요. 그러니까. 내가 쓰는 생활비보다 본인이 쓰는 돈이 더 많아요. 근데 배쪽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는 이게 한 번씩 막 생활비 주는 것 같다가도 막 우리 쉽게 말해 그뭐 어? 생색내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남편들 돈 줘가 돈줘 놓고도 막 생색내고 막 이런 게 너무 꼴보기 싫은 거야 나는. 당연하지. 당연히 내가 자기랑 결혼해갖고 애 낳고 살면서 생활비 받아야 되는 거는 당연한데 그거를 가지고 막 돈을 갖다가 생색을 내니까 네, 남편에게. 생색을 너무 많이 내니까는 막 어쩔 때한 번씩은 막 생활비도 줄여서 주고 막 내가 볼 때는 아빠가 엄마한테 되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많은 것 같아요. 와, 우리 남편 진짜 대박이다. 우리 남편 너무 멋있다. 이런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되게 큰 사람으로 나는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떨 때는 엄마한테 돈을 뭐 예를 들어서 원래 1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막 70만 원, 50만 원밖에 안 준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감정이 상했다. 내가 지금 너 때문에 기분이 안 좋다라는 거를 표시하는 걸로밖에 보이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엄마도 어느 정도는 아빠의 비위를 약간 맞춰줘야 된다고 해. 지금은, 근데 좀 그렇잖아. 우리가, 물론 부부 사이긴 하지만, 내가 볼땐 그렇거든요. 엄마가 을이고 아빠가 갑처럼 보인단 말이야. 아빠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어. 본인이 돈을 주니까 내가 갑질해도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저는 보이긴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엄마가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아빠의 비위를 조금 맞춰주긴 해야 돼요. 안 맞춰주진 않는데. 그리고 결국엔 엄마도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자격증 땄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본인 같은 경우는 결국 마지막에는 사업을 해야 된다. 사업도 조그맣게 하면 안 돼요. 조금 크게 하셔야 돼요. 상업이라면은. 사업. 그러니까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셨으니까 그거에 관련된 뭐 사업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엄마 같은 경우는 미용 쪽도 잘 맞아요. 미용실. 그쪽도 잘 맞고, 아니면 우리 막 피부 마사지 하는 거 있잖아요. 피부 마사지나 아니면 네일 아트 이런 것도 잘 맞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을 하는 아이템은 천천히 생각을 해보면 될것 같고, 일단은 일을 해야 될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내년까지 기다리는 거는 조금 늦고 다음 달부터 바로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제 시기가 괜찮으면 다음 달부터 바로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고, 다음 달은 너무 빠르다. 엄마가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래도 무조건 2, 3개월 안에는 일을 해야지 본인이 다 내년에 돈 마이너스 나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조금 이렇게 메꿀 수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가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내년부터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완전 발등에 불 떨어지는 꼴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내년에 너무 정신 없을 거니까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해놔야 돼요.
나는 남편 단속을 좀 해야 될것 같아, 이제. 아니, 그냥 놨어요. 아예 놨어요? 네. 근데 놓으면은 나중에 엄마가 더 속상하지 않을까? 지금도, 이제, 배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는, 얼굴을 보는 게 뭐, 한두 달에 한번 볼까 말까 해요. 제주도로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거기 뭐, 술집을 다니면서 막 그러긴 하는데, 그거를 처음에도 처음에 저도 많이 싸우기도 했었고, 뭐, 여자 문제로 다투기도 많이 하고, 막, 별거를 다 해봤죠. 근데, 워낙 저 사람 자체가 좀 한량이다 보니까는 그쵸, 좀 자유로운, 사주팔자가 그래요, 좀. 자유로운 영혼이다 보니까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 아빠는 내가 볼땐 그래. 엄마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 한량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한량 기운도 있는데 만족을 잘 못하는 사람이야. 항상 외롭다고 느끼고. 그쵸. 아빠는 여자 한 명의 만족을 잘 못해요. 뭐래? 그리고 잠자리 같은 경우도 한 여자랑 진드컨이 못해. 아빠는 여기저기 자고 다녀야 그나마 만족해. 그래서 엄마가 더 외로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 처음에는 좋아서 결혼했는데 이게 자꾸 막 쌓이다 보니까는 진짜 한두 사람이 아닌 거야. 너무 많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싸우는 것도 지친 거야, 그래서 그냥 이제 놔버렸어. 나중에는. 그냥 포기해버렸지. 하던가 말던가. 근데 딸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아빠랑 조금 관계를 회복을 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내가 볼때 딸도 지금 엄청 외로워 보이거든. 딸도 어쨌든 아빠 사랑받고 커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환경이 그렇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엄마랑 아빠랑 사이가 안 좋다는 것까지 딸이 피부로 많이 느끼게 되면, 딸이 지금보다 더 많이 외로울 거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그다지 막 사이가 안 좋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지금은 괜찮아요. 막 이렇게 막 서로 대화하면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영상 통화도 자주 하고, 얼굴 볼 때마다 뭐 맨날 막 으르렁거리는 거 아니고, 요즘에는 그나마 내가 좀 높게 좀 풀어놓고, 났으니까. 신랑을 놨으니까는 지금 뭐 통화해도 그렇게 막 신경을 안 쓰니까 내가 또, 뭐 했니, 어쨌니, 저쨌니, 잔소리도 안 하고, 아, 그래, 그냥 밥 먹었어. 그러고 말고, 이게 저 딴에는 이제 많이 이제 포기한다고 포기했는데, 근데 그래서 한때까지 그거를 다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는 항상 통화할 때도 그냥, 그래, 하면서. 은수한테는 그런 안 좋은 거를 안 보여주려고 많이 좀 저도 좀 노력을 노력을 하고 막, 있죠. 근데 하고 있어요. 나는 그래. 이게 약간 일방적인 노력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엄마는 노력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고 해. 그쵸? 근데 아빠는 내가 볼땐 그냥 그래. 노력을 쏟아붓는 것처럼 보이진 않거든요. 아빠는 아예 안 해요. 근데 내가 이게, 맞춰줄 수밖에 없는 거야. 그치. 근데 나는 이게 엄마 3년인 것 같아. 최대. 왜냐면 지금도 엄마가 약간 과부하잖아. 너무 그 사람한테 맞춰주면 살고만 있잖아. 그쵸? 근데 이게 최대한으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이 제가 볼땐 3년이에요. 3년 뒤면 엄마가 뒤집어지거나 완전 폭발하거나 그런 걸로 나는 보이거든? 진짜 막, 너 죽고 나 죽고, 너 죽고 나 살고, 이런 얘기까지 막 오갈 거라고 해요. 그때 시기가 지나면. 근데 내년부터 이런 기운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때문에 내년부터 엄마가 더 외롭고, 더 공허하고, 더 쓸쓸한 그런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하셔. 그래서 차라리 엄마가 이런 감정에서 조금 헤어나오려면 일을 하는 게 좋아요. 제가 봤을 땐. 집에 하루 종일 있으면서 애기 돌보고 하는 건 오히려 엄마가 약간 더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만나면서 일도 하면서 조금 활력을 찾았으면 나는 좋겠어요. 어떤 말씀이신지 이해하셨죠? 그리고 아빠는 내가 볼땐 그래. 이런 말 해서 너무 미안하지만 못 고칠 것 같아. 저 맨날 항상 듣는 말이에요. 못 고쳐요. 아버님은. 이게 되물림이라고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대물림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아버님 사주 자체가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빠의 집안 있잖아요. 엄마 집안 쪽 말고 아빠 집안. 아빠 집안, 아버님이. 아니, 그 남편분. 네, 아버님, 시아버님. 그쵸. 그러니까 그쪽을 집안을 보면, 아빠 집안 쪽 위에 조상님들, 그리고 그런 거를 봤을 때, 아빠는 산소탈이 난 것도 있고, 그리고 조상탈이라는 게또 있어요. 근데 이런 산소탈 나고 조상탈 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빠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졌다고 하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엄마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는 있지만 인간이다 보니까 이해 안 되잖아요, 솔직히. 고치고 싶고. 근데 맞아, 아빠가 국적으로는 이왕이면은 어느 정도 살고 싶고 이혼 그쵸. 가기 싫고 이왕 결혼해갖고 이렇게 사는데 누가 이혼하고 싶겠어요? 아빠가 또 이혼도 안 해준다? 전 맨날 이혼해준다 하던데. 아니야. 그래놓고 본인이 막, 아씨, 이혼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리고 만약에 엄마가 진짜 뭐 서류 들고 갔어. 도장 찍으라고 막 해. 아빠 이혼 안 해줘. 왜냐면 아빠 맞출 사람 없어, 이제. 아빠 맞춰줄 사람이 엄마밖에 없다고 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아빠는 지금 편하지. 엄마가 다 맞춰주니까. 근데 내가 볼때 엄마도 엄마 성격대로 살아봐야 되거든요. 엄마도 원래 이런 성격 아니잖아. 맞아요. 그쵸? 본인 그런 성격 다 펼치면서 살아야지 본인도 화병도 없고, 그리고 더 쾌활하고 더 활력 있게 살수 있잖아요. 네. 밖에 좀 다녀야 될것 같아, 이제는. 안 그래도 조금 요즘에 운동한다고 오전에 일찍 나가서 운동도 하고 오고, 작년, 재작년부터 그런 것 같아요. 막 밖에 나가서 막 친구들도 몸도 키우고, 만나고, 그쵸? 그리고 엄마는 사업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사주팔자이기도 하거든요? 아, 그래요? 오래 택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막 자격증 따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 괜찮아요. 그냥 아, 자기 괜찮네. 개발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막 대학교를 다시 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엄마가 관심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뭐 자격증을 딴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 그런 클래스를 들으러 간다거나 그러면 나는 엄마가 스트레스가 많이 풀리는 걸로 보이거든요. 맞아요. 그런 걸로 좀 힐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뭐 강의 들으러 가거나 아니면은 뭐 유튜브로 막그 인강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거 많이 들으면은 저한테는 되게 힐링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쵸. 엄마는 막돈 쓰면서 막술 먹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배우는 거. 그런 걸로 이제 엄마 기운 채워 나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하나씩 준비하다가 내가 볼 때는 4, 5년 정도 뒤에는 사업을 할수 있는 기운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천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4, 5년 정도 지났을 때 사업을 시작을 해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엄마 사업하게 되면 아빠 안 본다고 해. 눈이 높아져갖고 안 본가 봐. 그치. 왜냐면 지금은 아빠가 막돈 주면 엄마가 이렇게 받아서 쓰잖아. 근데 그땐 엄마가 벌잖아. 그죠. 그니까 아빠 안 쳐다본다고 해. 누가 데리고 살겠어요? 안 데리고 살지. 그때 엄마가 막 이렇게 본대요. 아, 남자친구 사귀고 싶다. 이렇게. 아, 정말요? 일을 시작하면 엄마가 막 남자친구를 사귀어야 될것 같아서 막 물어본대요, 여기저기. 괜찮은 사람 있어? 나 누구 만날까? 뭐 이렇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엄청 연애하고 싶대요. 사랑받고 싶은 거지. 이게 신랑한테 못 받은 나한테는. 근데 글쎄, 우리 할아버지랑 할머니는 그러네? 엄마가 만약에 일을 시작을 해서 막 그런 감정이 들잖아. 연애를 하고 싶잖아. 그러면 연애해도 괜찮다고 해. 왜냐면 지금 신랑이 너무 본인을 외롭게 두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엄마가 일을 딱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런 감정이 막 올라와서 본인 스스로 되게 혼란스러울 거라고 해요. 아, 그러다, 근데 그렇게 되면 막 따님을 볼때 미안한 감정이 많이 올라올 수도 있다고 하셔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바람피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딸을 보면 뭔가 되게 미안하다가도
또 남편 얼굴을 보면 원망스럽고, 그쵸. 근데 또 본인 스스로를 생각하면 자기가 연애를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스스로 한심하고, 외롭고, 자꾸 그래서 자꾸 막 찾는데요, 남자를. 근데 연애하고 싶으면 그냥 연애하래요. 엄마도 엄마의 행복을 좀 느끼면서 살아봐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전혀 안 행복한 것 같거든. 항상 표정이 그래요. 그리고 친정집에서도 친정엄마도 한 번씩 웃는 꼴을 못 보겠대. 우울한 기운이 지금 너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우리가 더 이런 기운이 커지면 안 되잖아요. 네. 이거를 줄여나가야 되니까 지금처럼 이제 조금 밖에 다니시면서 뭐 운동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취미활동 하시거나 뭐 일도 하실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은 저는 조금씩 괜찮아지는 걸로 보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돈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이나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자기 자리 잡는 거, 일 직장 취업하시는 거, 요거 먼저 우선 해결하시고, 네. 그 다음에 딸을 챙기던, 남편을 챙기던,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아. 그리고 남편분은 내년에 꼭 조심하라고 전해주세요. 내년에 사고수가 들어와 있어서. 안 들어요. 제가 아예. 오늘 연초에도, 이렇게, 저희 이 남편 쪽이 부당 그거예요. 어머님이. 아, 네네네. 네, 우리 신랑 어렸을 때, 그 무당 이렇게 신을 받고, 얼마, 신병이라고 해야 되나? 네, 신병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몸이 안 좋아서 돌아가셨대요. 어머님께서? 네. 어찌됐든 간에, 이제, 이런 어부를 하셨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보니까는, 해년마다 연초에 그 운세 있잖아 신년운세 네. 네. 그때도 안 좋다겠어요. 그래요. 그리고 그 아빠 같은 경우는 남편분 같은 경우는 엄마 기운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조상탈 난 거 산소탈 난 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아빠의 엄마 그러니까 시어머님인 거지 시어머니 네. 시어머님이 내가 봤을 땐 그래. 천도가 지금 안 됐어. 천도가 안 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기운이 합해져서 남편분이 자꾸 밖으로 놔도는 거거든요. 그리고 남편분 사주 자체도 제가 볼 때는 100% 일반인 사주는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배 타시는 거는 본인 사주 때 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볼 땐 아빠 같은 경우는 물론 그런 걸 안 보시는 것 같긴 하지만 앞으로도 너무 막 상담을 많이 받으신다거나 아니면 뭐 우리 초를 킨다거나 막 구슬한다거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네.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빠는 조금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빠가 100% 일반인 사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면 할수록 제작 기운이 조금씩 이렇게 높아지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제작 기운이라는 거는 제가 제자잖아요, 엄마. 네. 이런 기운. 이런 기운이 아빠는 많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술을 먹으면 갑자기 막 헛지랄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막 미친놈처럼 굴 수도 있단 말이야, 아빠 술 많이 먹으면은. 근데 이게 아빠가 상담을 많이 받고 뭐 초를 키고 그런 거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담을 막 하거나 그런 거는 조금 안 했으면 좋겠어. 뭐 그러면 운세 같은 것도 보면 안 돼요? 내가 볼 때는 엄마가 우리 막 그런 걸 1년에 한 번씩 신년 운세 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우리 되게 막 시시콜콜하게 되게 막 짜잘짜잘한 것도 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막 다 보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엄마가 인생에 살면서 정말 중요할 때 있잖아요. 뭐 이사를 간다거나 네. 아니면 뭐 이직을 한다거나 뭐 사업을 한다거나 그렇게 중요할 때만 점사를 보는 거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지 이거를 습관처럼
너무 자주 보시는 거는 솔직히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제작 기운이 점점 높아진다고 하시네, 아빠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이렇게 꼭 필요하실 때, 그럴 때만 보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엄마 같은 경우는 내가 봤을 땐, 내년에 되게 제가 바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쁘다 보면 엄마가 내년에 체력적으로 엄청 좀 이렇게 지친다고 느껴질 때가 올 거래요. 체력이 많이 안 좋아졌다라고 느낄 때가 올 거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올해부터 건강 유지, 운동 계속 하셔야 돼요. 네. 나는 볼때한 30분? 하루에 30분 정도 걷기 운동하는 거 있죠. 그것만 해도 어느 정도 기운이 채워지는 걸로 보이긴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하루에 한 번씩 나가셔서 걸으시는 거, 그것만 조금 꾸준히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친정 부모님은 좀 괜찮은가? 내가 볼 때는 엄마는 괜찮아 보여요. 그러니까 엄마의 엄마지? 네, 저희 친정 엄마. 네, 엄마는 괜찮아 보이는데, 아빠는 건강을 조금 신경을 써야 될것 같아. 아빠, 아빠 지금 몸이 안 좋다는데? 돌아가셨어. 아, 그래요? 네, 6월 달에. 5월 달에요? 2월. 2월 달에. 엄마는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는 괜찮아 보이긴 하시거든요. 근데 엄마가 내후년부터는 몸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는 기운이 들어오다 보니까, 엄마는 올해 말부터 건강관리를 조금 신경을 쓰라고 하시네요.